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스플릿2 시작과 함께 대규모 변경점들이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특히나 패치 초 지표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빌드 연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더더욱 이게 정말 좋은가 함정인가 구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표본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S 서비스 들어갑니다. 패치 초 화제가 되었던 빌드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빌드들을 모아서 최근 상태가 어떠한지 최종 점검하고 내일 새 패치를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패치 가장 핫했던 코르키를 살펴보겠습니다. PS 채널에서 뉴빌드를 다룰 때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주제를 잡는데 그중 하나가 대다수가 잡아도 지표방어를 할 수 있는 빌드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처음 미드방관 코르키의 지표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전통적으로 미드라인 원데이 챔프들은 솔랭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승리 패턴이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 두 가지 때문에 좀 더 천천히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하루만에 픽률이 1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데 이걸 조명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대세는 따라가야죠. 지금은 어느 정도 방관 코르키의 장단점을 아는 상태에서 꽤 표본수가 모였을 테니 좀 더 세세하게 지표들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드 방관 코르키를 간단 요약을 해보자면요. 1, 2레벨 구간의 칼레비를 통한 날먹 딜 교환을 한 뒤에 그걸로 스노볼을 굴리는 플레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챔피언입니다. 이는 파워컵으로도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극초반 구간 날먹 딜 교를 상대방이 슬슬 대처할 줄 안다면 점점 더 지표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전 우위로 스노볼을 굴리는데 익숙치 않다면 급격하게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이 짧은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사거리를 지닌 챔피언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롤점 PS상 미드 1, 2등 챔프가 아크샨과 흐웨이. 아크샨에게는 라인전 강점을 내세우기가 어렵고 흐웨이는 훨씬 더 긴 사거리로 코르키를 괴롭힙니다. 여기에 코르키를 만약 선픽으로 골랐다면 후픽 미드 트타를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만약 트타가 결의를 들고 온다면 1레벨 칼레비를 쓰더라도 결국 트타의 이스킬 풀딜과 비교하여 맞딜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타에게 푸시 주도권을 뺏기면서 원패턴이었던 강점을 잃고 말죠. 즉 일반적인 구간에서 미드 코르키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함정 카드에 가까운 카드라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픽률 5.3%, 승률 46.2%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성적 제 예상보다는 승률이 높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드 코르키 가 아예 못 쓸 픽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영상으로 조명해드렸던 강력한 데미지가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일럿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후반으로 가도 힘이 막 떨어지지는 않죠. 스노브를 굴리는 능력이나 한타에서의 활용도가 마스터 이상으로 가면 확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6.3%, 승률 49.7%를 기록, 무난한 미드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흐웨이나 아크샨 등 라인전 강점을 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사거리 차이를 더 내는 픽에게는 크게 밀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텀의 경우 확실히 초반 강점을 살려야 하고 데미지가 잘 나오는 챔피언인지라 방관 빌드업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로 지표도 괜찮은 편이죠. 다만 관전량을 늘려보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기회에 징총까지 올라갔을 때 파워가 정말 상당한 편이긴 합니다. 허나 그 이후 3코어 인피까지 가는데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결국 고연포 없이 딜 몰빵 트리를 타다보니 생각보다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총 정도로만 1코어로 올린 뒤에 인피 이후 고연포를 올리는 게 베스트인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음 패치 징총과 인피의 밸류가 살짝씩 내려가면 양상이 또 바뀔 수 있겠으나, 사거리가 짧은 챔피언으로 초반에 확 끝낼 각이 잘 안 보인다면 고연포의 쾌적함을 잊기가 참으로 어렵다 보여지네요. 결론, 미드방관 코르키는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함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탑트패 지표를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픽률 2.6%, 승률 50.9%로 E티어급 성능은 된다 보여지죠. 성공적인 복귀라 봐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흥한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듯 기존의 스태틱 기반으로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하고 성장 당겨서 중후반 궁극기 기반의 운영으로 굴리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원거리 픽으로서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상대를 괴롭히고 그 격차로 찍어 누른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드 코르키랑 어찌 보면 느낌이 비슷하죠. 즉 이 이야기는 라인전 단계에서 때리는 데엔 문제가 없으나 운영적인 난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티어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지표도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트패가 탑으로 쓰는 비율이 40%로 거의 반반에 가까운데 킹률 4.3%, 승률 53.4%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당연히 크라켄 쪽으로 넘어갔죠. 스태틱 표본이 아직도 잡히긴 하는데 3코어까지도 넘어가지 못하고 폭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파워 커버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커버의 개형이 다르죠. 4레벨 정도까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후에 신발을 빠르게 뽑아 거리 조절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궁극기를 배웠을 타이밍부터 본인 크라켄이 나올 때까지 사고가 안 나게끔 조심하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코르키보단 낫습니다. 함정 카드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골라잡을 수 있는 픽의 범주에는 탑트패가 들어가는데 천상계에서 훨씬 더 성능 차이를 내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탑트패는 크라켄으로 갈아타서 쓸만해졌다. 최상위 티어로 올라가면 훨씬 더 잘 쓰는 모습이 보인다. 다재다능 빌드 중 가장 히트한 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드 역시 한타보단 스플릿 중심의 승리 플랜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빌드를 소개해드릴 때부터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라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드 소개 이후 지표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행히도 이후 지표 정상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끝없는 절망 볼리베어와 다재다능 볼리베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 딜러들에게 압박감을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망 볼리베어 같은 경우 굉장히 탱키한 건 맞으나 상대적으로 다재다능 볼리베어보다 딜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캐리력이 확실히 부족하고 맛이 떨어지죠. 파워커브를 체크해보면 로아가 나오기 전에 강력하고 로아가 나온 뒤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챔피언 특성상 굉장히 잘 방어해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영겁이라는 아이템의 단점을 힘으로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이 코어 이후부터 다시 힘이 붙는 걸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만 딜이 부족해도 볼리베어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라인전 단계에서 점화까지 채택을 하여 최대한 힘을 당기고 로아를 올린 뒤 약해지는 구간을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 이 지점이 분수령이라 보여집니다. 특히나 상대가 지속 딜 위주의 구성이라면 다재다능 볼베 캐리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 패치 기준 다재다능 나버리 볼베 빌드는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 평가를 하며 픽률 2%대에서 8%대를 훌쩍 넘기도록 히트시켰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트라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 다재다능 나버리 볼베는 그냥 좋다. 그리고 이제는 유저들도 다재다능 볼베의 승리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보여진다. 패치 초 카이사의 지표가 꽤나 나빴기 때문에 카이사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음에도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카이사와 잘 어울리는 서포트들이 영향을 받아 고생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빌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보였거든요. 표본이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최적화가 완료된 카이사의 근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픽률 15.1%, 승률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다 생각이 들죠. 그래프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승률이나 픽률이나 우상향을 천천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패치 직후에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순수 빌드 최적화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지표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죠. 그 중심은 밸류가 높다 평가를 받고 있는 크라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음 패치 크라켄 너프 예정은 없고 다른 원딜 아이템들 너프가 예정되어 있는지라 좀 더 지표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크라켄 이후 아군 딜 밸런스에 따라서 AP가 필요하다면 구인수 내셔, AD 치명타 쪽으로 가야겠다면 인피 나보리로 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지금 원딜 쪽에서 최상위 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챔피언들에 비해선 순수 체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1코어가 나온다 해도 추가로 아이템을 더 구매해야 큐진화를 하며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코르키, 애쉬 같은 챔피언에 비해 아쉽긴 아쉽습니다. 후반으로 가서 진화를 다 했다면 캐리력이 다시 올라가는 건 맞으나 솔랭 특성상 초반에 기우는 경우가 많고 사거리가 짧은 것을 챔피언 체급으로 찍어 눌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라 지금의 성적이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카이사를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수동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애정 한 스푼을 넣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 빌드 최적화는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10 패치 화제의 빌드들을 AES에 보았습니다. 14.11 패치도 PS 채널과 함께 파악을 하시고 티어 올리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